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노아 방주 때에 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 가운데 놓였던 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하는 표를 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구원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18절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 후반부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바로 나, 죄인인 나.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라고 말한 것은 의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불의한 자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불의한 자인데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죽으셨는데 생명의 속전으로 죽은 것을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아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펴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불의는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불의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인 거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자는 불의한 자야. 우리가 순간에 불의한 것이 올라올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불의한 나는 죽었다. 불의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의로운 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나는 죽었고 나는 의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을 입어야지만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불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살아있는 자. 나는 이제 산 자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들어오셨습니까? 그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산 자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 근데 그것이 육체에 살아있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제 불의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을 것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산 자로 살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우리를 살리신 이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산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다. 그럼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주의 일만 하라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임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죠. 나의 구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있어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 맞습니까? 그거를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분을 자꾸 찾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불의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이루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계속 찾고 계속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 이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누구를 나타내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셔야 돼요.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찾아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올 때 사망은 이미 죽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니까 생명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골리앗은 엄청 커서 다 두려워 떨었어요.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큰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오고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와서 두려움을 극치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전쟁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가는 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냐?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는 사망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권세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으세요? 교회 다니고 믿음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 떨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거. 불 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 산자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자를 위해서 살도록. 그 말은 곧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전쟁을 이기고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신 걸 나타내는 자로 살도록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해놓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셔야 돼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은 당당해요. 어떤 순간에도 당당해요. 잘못해놓고도 금방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냐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싹싹싹 빌죠. 그러면은 그렇게 싹싹 빌 때 때려요. 안 때리죠. 막 싹싹 빌면은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순간에 육이 올라와서 불의한 내가 나를 주장할 때 깨달아야 될 건 아, 이 불은 죽었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나한테 만군의 이름에 여호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로 이제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명령해줘.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떠나라.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쫓고 그리고 주님 이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의 불우는 죽었다. 불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디도서 찾아보시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찾았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말씀. 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게 하세요? 죄에서는 속량했어요. 불의에서는 속량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깨끗한 자로서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끗하다. 이 말은 죄가 없다. 즉 거룩하다. 주의 거룩함을 잊고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에 18절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그 피를 뿌려준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을 때 그 피를 뿌려는 회개를 하시고 거룩함을 잊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왜 나왔어요? 오늘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워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선한 일은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서 주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말, 표정 이 모든 것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했던 거 5장 14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바로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믿지 않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져요. 그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까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어떻게 돼요? 더 잘 섬기면서 믿는 자로서 그를 섬기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하기 때문에? 강권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전부 다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섬김.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섬김에 내가 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의를 나타내고 분을 나타내서 같이 싸우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할 때 우리는 싸우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그 밑으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섬기다 보면 어느 날을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나를 훈련을 시키는 섬기는 훈련, 생명을 나타내는 훈련, 사랑을 나타내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 상대에게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변화받게끔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섬김이 없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세상 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혹 억지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세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건 지식으로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많이 알아져서 입에서는 앵무새처럼 말을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도 이 심령 안에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궁휼함이나 자비나 이런 것이 없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심령관에 들어오면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 죄인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이게 사인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많이 알고 있어서 입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모양만 있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요. 만남은 너무 좋고 헤어지기 싫고 그렇죠? 뭐든지 잘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막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나갈 수 있을 때 제대로 그 사랑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사랑해요 해놓고 믿지 않는 남편은 어이구 원수. 그러면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가 다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자가 다 죽었어요.
즉 말하면 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도 죽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내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무슨 내가 정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라도 나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나는 죽었다. 불의한 자는 죽었다.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살리신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뭐기 때문에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꿔서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생명의 속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을 때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20세가 넘은 사람의 숫자만 계수를 해요. 20세 아래는 아예 숫자로 이렇게 계수도 안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는 자는 20세 이상인 거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속전을 내요.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계를 내요. 그 반세계를 낼 때 그 반세계를 한 사람 생명의 속전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분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반세계를 속전의 값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헌금을 낼 때 주일 헌금을 만 원을 내나 2만 원을 내나 5만 원을 내나 이것 때문에 이 주머니에 손이 들락날락 하시는데 예수님이 반세계를 속전을 내라 그럴 때 한 규빅 반규빅 이런 말을 하실 때 반을 접어두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내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그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는 딱 정해진 반세계를 정해줬지만 그 반세계를 지금의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미국 돈으로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물질, 인색함이 없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액수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우리의 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지만 내가 정말 내 생에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은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전세 반세계에 해당되는 주일 헌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 십자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린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냐고는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어떤 증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피뿌림을 입어야지만 내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가 대신 지불한 피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 피의 속전을 입은 자여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내가 힘입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내 모든 육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단계가 없이는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다 피의 돈이에요. 거기에 피뿌림이 묻어있는 내 믿음에 담아진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도를 어떻게 내가 드렸던 그 모든 용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위해서 피뿌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아진 물질을 헌금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진 바 돼요. 내 의로 드려진다면 그 의로 드려진 돈은 받은 목사나 교회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꼭 거기에 바로 이 십자가에서 피값인 속전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당신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죽으셔야만 부활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거든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육체로는 너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은 살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 너는 무엇을 택하겠냐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겠느냐 아니면 영을 위해서 살겠느냐. 육체로는 혹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를 영으로 살리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믿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인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죽으신 것도 보았고 살리신 것도 보았어요.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구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체는 죽게 되어져도 영은 산다는 것. 육이 무익하고 영이 중요하다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가진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들이 참 많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할 때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건 뭔가, 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노아 방주 때 다 홍수에 죽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영으로서 옥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옥에 갔다는 건 감옥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간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음부에 가는데 요 음부에 가 있는 요 상태가 완전한 그 백보자 심판이 있는 후의 상태가 아니라 그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앞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백보자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때까지 가둬두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 방주가 일어날 당시에는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사건이 그들에게 전파되지도 않았어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 거냐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요. 그럼 노아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순종한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예요.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않은 자인 거예요. 이것은 딱 그 시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산에 갔다가 방주를 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룩해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을 한 게 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과 서로가 우리가 한 영, 한 성령, 한 주,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하나라고 한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방주로 짓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누가 짓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지금 짓고 계신 건데, 그 짓는 일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노아에게 시킨 것처럼 성령을 받고 영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걸 들었으면서도 나를 거룩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그도 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려 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지 우리 분명히 1, 2, 3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바로 방주 짓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했어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냐고, 알지도 않냐고, 듣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옥에가 진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심판 앞에 놓인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전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 가게 생겼다 그 말 아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네, 믿지 아니한 자는 다 지옥 가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때 노아 방주 때에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다 심판 앞에 놓여 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에게 영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 외에 다른 곳에 어느 곳에도 이것에 대한 것을 기록한 곳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몰라서 죄를 지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 3일 동안에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 방주 때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모든 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영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소리를 다 모든 자들에게 또 듣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걸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봉독한 것처럼 불의는 죽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가진 불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다 죽고 내가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하고 기억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억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의 복음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되어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지옥을 가느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간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이 십자가와 관계가 없이 다녔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구원을 얻고 그 피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마음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한 이러한 인간들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어떤 자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에게 어떤 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람의 의가 아닌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생명과 사망을 놓고 그때 그 생명과 사망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살고 그 심판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신 것들이 방주에서부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인데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홍수 때문에 다 이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방주만 그 물 위에 떴습니다. 근데 이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이 물이. 자, 이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곧 세례라 라고 21절에 말해요. 이 물이 세례래요. 이 세례 위에 방주가 떠. 그러면 이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잠기셨다? 요단강의 물에 잠기셨다가 일어나셨을 때 이것을 침례라고 표현했죠. 나중에 이름을 세례로 바꿔서 약식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이 물, 침례든 세례든 이 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을 대신 그 몸에 짊어진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짊어질 때 왜 물이냐?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물과 피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흙으로 지었다. 즉 육체로 지어졌다. 물과 피를 가진 육체로 지어졌다. 이것을 육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육체 사람.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성령을 부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되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 살림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심판에 놓이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어진 육체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받을 심판을 그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말씀 그가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을 할례로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지셔서 육체가 담당해야 될 그 죄악을 다
짊어지셔서 육의 사망 권세는 죽은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분이고 생명이 있는 분이니까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영으로 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육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했는데 바로 이 육은 물의 심판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육의 물세례를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육이 물세례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매일 죽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방주 얘기를 왜 했나?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방주를 지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방주의 기초돌이 되어지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이제 방주를 짓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불순종에서 노아 방주 때에 함께 짓지 않고 참여하지 이 아는 모든 자들에게도 영으로 가셔서 다 복음을 전파해서 이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다 복음을 들었고 이제 이후에 되어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방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 주님의 구원은 모든 자를 구원하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 침례를 받으신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아 십자가의 죽으심이구나. 그래서 물 침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그분은 물 침례만 받으면 돼. 근데 우리는 완전히 영, 혼, 몸이 완전히 타락되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만 거듭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심령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뭘로 거듭나라 그래요?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나라로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는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은 없어요. 입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육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사도 바울이에게 너희는 죽었어 라고 한 거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도 말한 것은 너희가 육으로 대하여서는 죽은 자이나 영으로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이 날마다 죽지만 영은 날마다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물이 세례라고 말하고 이 물이 하나님의 물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육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심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체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노아 방주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의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 육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땅에서 육으로 살던 사람은 반드시 육의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 영으로 사는 자가 바로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그 방주를 지느라고 수고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영으로 산 자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자들은 육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육체를 제하여 버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세례가 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죄인이 저기를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 선한 양심은 무엇을 계속 추구하냐면 저 하늘에 돌아갈 것을 사모하고 찾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 저 집을 가야 되겠어. 주님을 다시 만나야겠어. 이거를 끊임없이 간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그 세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체 한 번 교회에서 1년 된 자들에게 물 세려주는 거 그거 받았으니까 됐어.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물의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 이것은 끊임없이 내 영혼이 그 하늘에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죽이면서 주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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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고자 매일의 삶이 그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양심의 강구함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원의 표가 나타나요. 세례받는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이 아니라 물 세례에다 성령 세례가 있는 이유.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은 이후부터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계속이에요? 계속이에요. 끝까지. 매일매일매일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계속 가는데 내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 사모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걸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 선한 양심의 강구가 없어지고 다 육체를 돌아본 순간에 세상께 너무 좋고 세상께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세상 것을 딱 바라보는 육신의 생각을 한 순간에 사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얻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가진 자가 매일 매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속전을 기억하는 손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대강 땜빵 할 수 없죠. 그 예배는 그 은혜를 되새기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후에는 더 믿음으로 진군하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표가 내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는 한 번 닿으면 떼어난 당상이 돼서 늘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표가 매일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늘 함께 하는 거.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은혜 받은 삶이 어떤 삶이냐 보이는 것에 끙끙끙끙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생명의 표가 있는 삶을 살아요. 아, 나는 죽었다. 불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표가 늘 있겠죠.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죽고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해서 살게 하세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생명의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이런 사람은 거룩함을 입어서 그 피를 날마다 입으니까 매일 회개해서 그 피를 입고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표가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늘 생명이 나타나고 늘 그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니 주님이 그가 사는 동안에 궁핍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육체로는 비록 연약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바로 그 영이 있고 영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살던 사람은 노아방주 때 그걸 보여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아방주는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이게 아니라 바로 육으로 사는 자와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분리시킨 사건이에요. 이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영으로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받은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은 자들이 바로 이들에게 영으로 가서 전파함으로 이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내 주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방주를 짓는데 손가락질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불의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불의하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오직 받은 은혜를, 사랑을 내가 알고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때 이것이 예수님이 뭐 가서 했느냐 이론적으로 따지려 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물이 세례요. 이것이 구원의 표라 한 말씀.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구나.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는 강구를 하는 것이 세례라고 표현했구나. 교회에서 한 번 받는 물세례, 뭐 성령세례에서 뭐 방언하고 뭐 이러면 성령세례 받았으니까 난 됐어.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표가 내게서 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나타내고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선한 양심이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강구가 우리 안에서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생명의 속전을 늘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